자, 가족 회의 한번 하시고요. 아, 진짜로 회의를 제대로 한번 하세요. 객관식 여러 명 풀 수 있는데 객관식이 낫지 않나 그래도? 객관식? 오케이, 그럼. 저건 솔직히 낫지 않나? 어. 객관식 할까? 객관식. 객관식으로 갈게요. 아, 그래요? 한 분 하자. 주관식으로 그냥. 그럼 주관식으로 갈게요. 한 분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객관식, 주관식. 우리 가족 네 분이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주관식! 주관식 좋습니다. 아, 예. 자, 주관식 한 문제! 그, 와! 야, 떨리네, 떨리네. 자, 대표 한 분을 선택해주세요. 아들, 아들. 자! 야! 오빠가. 쉬운 거, 쉬운 거.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힌트는 전혀 없는... 전혀 없습니다. 화이팅! 1907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요, 대한제국 당시 일본의 진 빚을 국민의 모금으로 갚기 위해 전개된 애국 운동인데요.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기도 했던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야, 딱 이렇게 했어요. 바로 그냥. 네, 5초의 시간 드립니다. 일본의 진 빚을 국민의 모금으로 갚기 위해 전개된 애국 운동인데요. 국채보상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어, 맞나? 자, 주관식 한다! 자, 가족회의 결과 주관식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 국채보상운동 맞으면 바로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가족 대표로 우리 아드님께서. 자, 국채보상운동 정답은요? 국채보상운동 정답이죠! 정답이죠!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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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야,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관식이에요. 그래요? 뭐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뭐가 죽을 뻔해요? 야, 어머니가 현명하셨어. 어머니께서 근데, 한 방에 가자. 그래서 아드님께서 주관식 문제 듣자마자 야. 왜 그랬어요? 아, 저 딱 확신이 왔어요, 근데. 야. 와. 야, 아니 이거 저기 100만 원. 아, 이거 저 100만 원 혹시 어디에 좀 쓰시고 싶지? 엄마가 대장입니다. 엄마가. 어디 쓰지? 오늘 저녁은 원래 뭘 드시기로 하셨어요? 아직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뭐 소고기라도. 좀 좋은 부위, 특수 부위. 저희는요, 나중에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바로 현금 지급기로. 가시죠. 가시죠. 야. 저는 월드컵 골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너무 축하드려요. 네? 저희 노래 선택 뭐 하죠, 아빠? 노래 선택. 무슨 노래 선택? 아, 가족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가족분들이. 노래 나오면서 우리가 뒤로 걸어가는 거. 야, 정말. 아들 잘하는데. 세상에. 아, 신기하다.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축축기 전에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보상을 해? 어떻게 생각을 해? 듣자마자 딱 느낌이 왔어요. 아, 느낌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잘 뽑으셨네, 또 혜진 씨가. 그렇네. 야, 이게 양쪽으로 코스모스에 바람 불고 말이죠. 예? 야. 예, 100만 원 타고. 지금 이게 무슨. 진짜 신기해. 우리 시민 여러분과 걷기 대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걷기 대회. 걷기 대회. 네. 아, 좋네요, 좋아요. 아, 여기 또 왔네. 한번 보자, 우리 봐야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보세요, 보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네? 아, 귀여우세요. 아, 아니, 저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거 보면 기분이 좀 이제 촉촉하시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자국이라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아,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기분이 좋으신데. 네, 그렇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기를.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아, 눈물 나. 너무 웃겨. 대박이네.